국내 주식시장에서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불법 공매도 관련 선결과제가 산적한 데다 금융당국이 재개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은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28일까지 전면 금지된 공매도. 지난해 10월 글로벌 IB 두 곳에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최초로 적발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이건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와 함께 글로벌 IB 14개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공매도 시스템 개선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 달여 앞두고 조사가 최종 완료된 곳은 아직 두 개사에 불과합니다. 불법 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된 7개사는 후속 조치가 남아있고 나머지 5개사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마련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잔고를 집계하는 중앙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해 결국 7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바로 재개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준비 중인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다음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공매도 금지 장기화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글로벌 신뢰도가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은주성입니다.